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 저는 유시안입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10분을 뜨겁게 달굴 핫톡 주제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18살 한국인 남성이 시리아경에 인접한 터키 킬리스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실종된 김 군이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김군 이야기로 정말 전국이 뜨거웠습니다. 김군이 IS 대원으로 추측되는 인물과 슈어스팟이라는 SNS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도대체 슈어스팟이 무엇이냐 사용법을 검색을 하기도 했고요. 나도 써볼까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반대로 테러를 방치하는 행위라는 그런 논란도 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IS와 슈어스팟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IS와 함께 뜨겁게 떠오른 단어 슈어스팟. 도대체 이 슈어스팟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뜨거웠던 걸까요, 김 교수님? 일단 슈어스팟은 이제 시큐어 메신저, 그러니까 보안 메신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보안 메신저라는 게 뭐냐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용어 비슷하게 된 게 종단간 암호화라고 하는 거죠.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신저라는 것은 내가 A라는 사람 스마트폰에서 안녕하세요를 치면 이게 B라는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중간에 서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해당 회사에 서버를 거치게 돼 있죠. 수사기관이 그 해당 회사에서 서버를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단간 암호화라는 게 부각되기 시작한 거고요. 이것은 A라는 스마트폰에서 안녕하세요를 치면 그것이 일단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채로 서버에 날아가게 되고요. 이 암호화된 상태로 일단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통화권 가능 지역으로 들어오면 이 암호화된 내용을 그대로 B라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B라는 사람의 스마트폰에는 이걸 풀 수 있는 열쇠가 저장돼 있어서 실제로 그걸 풀어서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서버를 압수수색하더라도 이것을 풀어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시큐어 메신저라고 하면 이런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메신저를 얘기하고요. 슈어스팟은 이런 시큐어 메신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첨단 메신저라는 지금 슈어스팟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최첨단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걸 저장하지 않고 아이디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이디를 알지 못하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IS와 우리 김 군은 접촉할 수 있었던 겁니까, 교수님? 근데 슈어스팟은 보안 기능 외에 익명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부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등록시키지 않고도 슈어스팟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슈어스팟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락을 하려면 전화번호 같은 걸 등록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 아이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슈어스팟에 그 사람 아이디를 입력해서 그 사람을 초청한 다음에 대화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 건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얘기를 하고 싶으면 트위터 같은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자기 아이디를 알려줘서 슈어스팟을 이용하는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SNS를 모두 다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IS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요즘 뭐 소총과 노트북이 있던데요. 이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수님. 우리가 이제 한 손에는 칼, 우리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노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고 하나는 이제 주목이거든요. 그래서 SNS 컴퓨터를 이용한 노트북을 이용한 뭐 이런 그 전략들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선진화된 그런 하나의 전략으로서 친숙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소총은 공포를 줄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NS가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점 확산되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사실 SNS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어찌 보면 테러에 더 많은 인구가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SNS가 이제 많이 퍼지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신뢰감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단적인 예가 보통 보면 내가 그냥 만나는 친구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친구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비대면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러단체나 이런 범죄 집단이 SNS를 이용해서 일반 청소년들한테 다가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존의 어떤 면대면 접촉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 국가 중심에서 앞으로 이제 단체라든가 개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례로서 가족들이 굉장히 그 IS에 동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IS의 그런 그 잔혹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밖에 있는 적보다는 안에 있는 그런 적이 더 무섭다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다져가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정신무장. 올바른 사고방식. 네. 이 정보망 쪽에서는 또 김 교수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보망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조기교육, 계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기술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어떤 조치가 나온 다음에 그럼 접속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막아놨거든요. 그렇지만 인터넷에 있는 기술 중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것은 IP 주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합니다. 즉 모든 인터넷 컴퓨터들, 매체들은 고유의 주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주소를 이용해서 접속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우회해서 그러니까 내 주소를 다른 주소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회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걸 차단하겠다.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굉장히 어린 학생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일단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큐어 메신저에 대한 어떤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음 카카오라든가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시큐어 메신저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극단적인 어떤 암호화 기능이 제공되기 시작을 하면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 국장이 나서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극단적인 암호화 기능을 도입한 건 곤란하다. 그래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용해서 이것을 막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것이 어떤 정당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SNS로 진화하는 테러리즘, 무엇보다도 제2, 제3의 김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이언스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욱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